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살갗을 베는 듯한 칼바람이 이곳 제주도에도 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는 준성수기에 돌입할 텐데요. 겨울철 제주도에서 먹을 만한 횟감은 뭐가 있을까요? 꼭 횟감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볼거리가 많은 재래시장. 오늘은 저와 함께 서귀포 올레시장을 둘러보면서 제주도에 특화된 생선회를 알아볼까 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민어 갈치 80원 손님! 제주 자연산 대강어 한 접시로 3만원이요. 자, 모든 게 샘플입니다. 2만원, 3만원 바로바로 썰어드립니다. 땅콩도 한데 저거 궁금한데? 야, 수조에 지금 회가 가득한데 여러분, 제주도에 온다고 해서 요 제주도에서 나는 자연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도 우리가 먹는 생선의 거의 80, 90% 이상이 양식인데 모두 육지에서 온 거죠. 주로 통영이나 완도에서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횟감이 들어오고 있죠. 이 중에는 꼭 제주도가 아니어도 맛볼 수 있는 횟감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횟감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이왕 제주도에 왔으면 제주도의 특색이 묻어나는 생선회를 맛보고 싶은데 말이죠.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보이는 우럭, 광어, 참돔은 다 양식인데 대부분 이제 제주산 아니면 통영에서 온 것이죠. 우럭도 주로 서남에서 많이 양식돼서 온 것이고, 여기 지금 이제 부실이라고 방어가 있는데요. 요건 지금 보이는 건 부실인데 요건 이제 자연산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이돔이 있죠. 제주도 하면 또 뱅이돔 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까만 거. 요 뱅이돔 같은 경우는 사실 원산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제주산도 있지만 일본에서 양식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뱅이돔 자체가 서울 수도권에서 맛보기가 힘든 만큼 제주도에 오시면 무난한 횟감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등어 회가 제주도면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산이 아니라 전부 양식입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양식도 하지만 보통은 통영산으로 많이 들어오죠. 통영 역지도 해상 가두리에 고등어를 많이 양식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등어들이 육지 곳곳으로 화로차를 실어 나르면서 국내 주변 횟집에서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꼭 제주도에 와서 먹어야 할 그런 횟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한 번쯤 권할 만한 회죠. 아빠, 고등어 진짜 큰 물고기처럼 하려고 자기 몸을 지키려고 뭉쳐놓는 게 사실이야? 맞아요. 고등어는 상어처럼 그런 물고기한테 위협을 받잖아. 그래서 뭉쳐다니면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지요. 뭉쳐다니면 멀리서 보면 아주 크게 보이거든. 그래서 또 포식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죠. 저게 뭐야? 꼬리에 검은 반점이 수두룩한 저 어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얼음돔. 얘는 얼음돔인데 여기 지금 천왕돔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네. 천왕돔 사실 따로 있는데 네, 원래 이러면 얼음돔이죠. 와, 자연산 강감돔도 팔아요. 보통 봄돔이라고 하고 봄자리 돔도 있고 봄자리에 돔을 붙였어요. 박은바리도 있고 뱅에돔도 있고. 강감돔은 어떻게 팔아요, 가격이? 여기 부채새우도 있어. 제주도에는 또 특이하게 부채새우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다른 지역에서는 맛보기 어렵죠. 세은아, 이거 뭔지 알아요? 한번 먹어볼래요? 왜 도전! 아니야, 도전한다며. 도문개는한테. 오, 맞아. 맞아. 여기는 독가시치 저렇게 파는구나. 독가시치는 제주도에서 따치라고 부르는 아열대성 어류인데요. 지느러미 가시에 독이 있어서 붙은 말이지만 횟감으로는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식감은 참돔보다 더 쫄깃하죠. 그로 3만원. 그러면은 바닥에 지느러미가 얼룩덜룩한 게 있죠. 이게 도다리 중에서 강도다리라고 합니다. 보통 동해에서 양식해서 온 거죠.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역시 참돔이네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횟감들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특화된 횟감들. 근데 대부분 지금 양식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산 횟감이라고 한다면 따돔, 독가시치라고 하죠. 뱅에돔, 돌돔이나 능성어도 자연산에 들어오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건 제주도로. 뱀자리, 작은바리. 주문의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작은바리도 추천해드리고.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입질님은 뭘 드실 건가요? 저요? 저는 저녁으로 먹으려고.
저희 그 천왕동. 네. 이게 지금 얼음돔 있죠? 네, 맞습니다. 얼음돔은 천왕동이라고 부르네. 네. 아, 근데 얼음돔이라고 하고. 얼음돔은 농어목 하수돔가라는 조금 생소한 분류에 속합니다. 이 하수돔가에 속한 사촌으로는 요새 명물 군평선이가 있고요. 제주도에선 제법 흔한 변자리도 있는데요. 도미가 생선과는 또 다른 얼음돔의 해맛이 기대됩니다. 이거 다 드릴까요? 아니면 키로만 드릴까요? 키로만 드세요, 키로만. 그 다음에 부채새우. 부채새우. 보통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저거는? 양을 많게 드시면 찜이 낫고, 네. 뭐 회로 드셔도 되고, 회는 살이 좀 맛있는데 그럼 양이 좀 적어요. 아, 그럼 그냥 찜으로 먹을게요. 여기 지금 키로예요. 아, 이게요? 애들이 크구나. 생김새가 독특한 부채새우는 500g에 25,000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서귀포 올레시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횟집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횟집, 다른 하나는 포장만 해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숙소로 가져가서 먹거나 저처럼 초장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잠시 앉아있자 횟집에서 부채새우찜과 얼음돔 회를 가져옵니다. 얼음돔 한번 먹어볼게요. 보통 시장에 얼음돔이 나오긴 합니다. 서울에도. 그런데 대부분 중국산 양식이거든요. 요거는 제주산 자연산. 제주도 근처에서 이 얼음돔이 자연산으로 겨울에 곧잘 잡혀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캉물캉 사각사각. 한국인들 좋아할 만한 딱 그런 식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맛도 고소하네. 아. 어때? 고소하면서 쫄깃쫄깃해?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무슨 벌레 같지 않니? 응. 근데 이거는 부채새우라고 해. 부채새우. 그래서 부채새우야. 이게 알이 많이 들었어. 그치? 근데 의외로 살이 랍스터처럼 살이 쭉 나온다. 이게 소고기야. 이거 맛있어. 바로 쫀득쫀득하고 간데.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먹었던 박새우 크레피시 그거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 딱 좋대. 새우 느낌이야. 새우 맛이야. 백김치를 주시더라고. 김치 싸먹는 거. 그냥 맛은 맛있어. 너무 신맛이 많이 나서 편맛은 못 느끼네. 아니? 엄마. 우리가 밖에 박사위원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어? 어. 괜찮아? 먹을만해? 이것도 먹는 거야? 부채새우는 살이 쫀득하게 씹히고 달달한 맛이 나서 좋은데 수율은 이게 지금 살을 한번 쏙 빼먹으면은 살이 여기는 지금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이거는 피예요. 피 각각류의 피가 굳어서 이렇게 연두부처럼 된 거잖아. 근데 살이 조금 있어. 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없어. 장도 지금 이게 다야 이제. 엄마 왕관이 잠깐만. 고르게 손대되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없는 거죠. 사실 부채새우가 여기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특별한 새우긴 한데 이게 수율이나 가성비로 따지면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이게 덩치에 비해서 살이 많이 안 나왔다는 게 단점이긴 하네요. 그래, 일단 먹어. 마지막 하나 남았네. 자,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이거 먹어요.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자 얼음도우물을 끓인 매운탕이 나옵니다. 가격은 10,000원. 대신 매운탕을 주문하면 초장 세팅비는 따로 안 받습니다. 자리값에 각종 소스에 쌈채에 반찬까지 나오니 이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야, 뭐 매운탕 맛이네. 배달에는 특이한 상황은 없고 그 강정도원 매운탕 끓일 때 김치가 우러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많이 안 나오죠 이런 거? 예. 한 마리 사.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 예. 뭐야? 이게 그 나막스라고 하는 거잖아. 원래 이름은 붉은 메기. 참치과 어류입니다. 참치가 아니고 참치과 어류. 잠깐만 이거 고등어가? 오, 이 고등어였어. 진짜 크다. 이거는 역대급인데?